안녕하세요. 대한 농장입니다. 김작물을 심고 지금 45일 정도 됐거든요. 제가 3알씩 심었었는데 소꿈을 하려다가 벌레 피해가 심해서 소꿈을 안 했어요. 하나 살아남은 것은 이렇게 무가 컸습니다. 이건 세 개가 살아남았네요. 그래서 좀 잘잘합니다. 이거 무 생채 해먹게 큰 것을 뽑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. 이 자리는 메꿔주고요. 이것은 두 개가 살아남았나 봐요. 이것도 큰 걸로 뽑겠습니다. 비가 와가지고 북주기도 힘드네요. 이거는 엄청 크네요. 아우, 이거 두 개짜리인데 큰 것을 뽑고 작은 것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자랄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. 크네요. 두 개가 자랐는데도 이것은 좀 크네요. 작년에 무가 너무 커가지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두 개만 놔두고 소꿈을 하려고 했었는데 벌레 피해가 많아가지고 그냥 놔뒀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큰 것만 골라서 뽑았습니다. 몇 개나 뽑았어? 응. 와, 또 많이 뽑았구나. 아, 뽑다 보니까. 언니, 언제 올 줄 알고. 45일 됐더라. 이렇게 딱 좋네. 응. 이파리도 말려놔. 말릴 시간이 없다. 아, 저기다 그냥 걸쳐놓고. 아이고, 작년에 저 걸쳐놨더니 상했다, 언니. 집에 갖고 왔어. 45일 된 김장무입니다. 이것은 꽤 큽니다. 비가 와서 맛이 없으려나? 그래도 가을 무니까 맛있겠지.